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다. 여러분은 얼마나 좋은 친구를 가지고 계시나요? 다른 것들은 잠시 있고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 어깨를 내어주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친구 말입니다. 사무엘하 16장을 통해 이러한 친구의 중요성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모략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16장에서 후세를 볼 수 있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자 왕의 벗이었습니다. 그의 친구로서 진정성과 충성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모사꾼이었거나 신하이기만 했다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압살롬 앞에서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의 진정한 벗이었으므로 큰 위험을 감내하며 압살롬에게로 나아갑니다. 요나단과 같이 후세와 같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함께 해준 벗들을 두었던 다윗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이보다 더 좋은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우리를 위해 친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벗이요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압살롬이 싸우지 않고도 또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히도벨을 정치적 전략가로 세우고 그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아히도벨은 현실적인 정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압살롬에게 왕궁의 후궁들과 공개적으로 동침하라고 권고합니다. 이는 사람들 앞에서 압살롬이 새로운 통치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행동이 사람의 계획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린 심판을 이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아내와 동침은 저주받은 행위로 이를 통해 압살롬은 하나님의 저주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 간의 갈등과 그에 따른 반란은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후세와 아히도벨 두 사람의 행동과 그 결과를 관찰하다 보면 하나님의 모략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 계략은 외견상으로 완벽합니다. 성경은 그를 매우 지혜로운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그의 모략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해 심판이 끝이 나면 다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반역자들을 처벌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항상 의인을 향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런 친구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주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친구 대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다윗의 저주와 그 결과에 대해 묵상해야 합니다. 다윗의 행동이 그의 가족과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의 결정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이 어떻게 아이도벨의 계획에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의인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선택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방향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또 어떻게 세상 지혜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런 신앙의 선택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도벨의 계략이 어떻게 하나님의 모략이 묶여있는지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모략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실제로 하나님의 형벌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형벌이 우리를 성장시키며 또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기억하십시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우리 곁에 머무는 분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며,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우리의 진정한 버딘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계획을 따르며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또한 다윗의 죄와 그에 대한 심판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깊이 이해하십시오. 우리의 선택이 때로는 나의 삶뿐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오늘 하루도 나의 행동과 결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말씀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모든 상황 속에서 작용하는지 잊지 마십시오. 아이도벨의 계획이 아무리 현명하고 강력해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시련이 찾아와도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이를 통해 우리를 더욱 성장하고 또 의롭게 걸어가게 하기 위함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행동과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친구의 중요성과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생각하지 않은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결정과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성도답게 하나님의 뜻 안에 행하고 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